오늘은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사용한 가상악기와 플러그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럼입니다. 단 한 개의 악기만 써야 한다면 단연코 세럼을 뽑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자유도와 보기보다 간편한 사용법은 아주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아 튜토리얼과 고퀄리티의 프리셋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커스텀 가능한 웨이브 테이블과 노이즈 오실레이터를 이용한 신디사이징은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기에 적합합니다. 서브램은 베이스 VSTI입니다. 오실레이터를 이용한 신스 베이스 혹은 샘플을 불러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편한 UI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즉각 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X서브를 적절히 섞어서 넣으면 풍성한 저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옴니스피어입니다. 역시 옴니스피어도 많은 프로듀서들이 사용하는 VSTI입니다.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독특한 사운드는 많은 프로듀서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다만 너무나도 방대한 라이브러리에서 마음에 드는 소스를 찾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세럼에 비해 조금 불친절한 UI는 아쉬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샘플러 트랙입니다. 샘플러 트랙은 VSTI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만 샘플러로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Cubase 11 업데이트로 실용성이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같은 샘플 기반의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에게 아주 적합한 악기라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 드럼을 시퀀싱할 때도 많이 사용하지만 서브랩과 함께 베이스를 만들거나 세럼과 함께 메인 테마 악기를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루브 에이전트는 Cubase의 내장 드럼 머신입니다. 다양한 드럼 머신들이 있지만 Cubase에서 간편하게 사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특히 아웃풋 세팅은 Cubase 내장 VST이기에 가능한 편의성을 보여줍니다. 그냥 소스별로 아웃풋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분리된 아웃풋이 활성화됩니다. 저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굴포스를 이용합니다. 필요없는 레저넌스를 아주 자연스럽게 제어합니다. 사용법도 간단해서 악기별 트랙과 그룹 트랙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슈퍼비전은 Cubase 11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사용자 입맛에 맞게 다양한 미터를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아날라이저를 써봤지만 현재 서브 모니터에 항상 틀어두고 모든 사운드를 모니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채널 스트립 플러그인들이 있지만 저는 BX 콘솔 SSL 4002를 좋아합니다. THD를 이용하여 자연스러운 배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 콘솔처럼 각 채널의 미묘한 차이를 줄 수 있는 TMT는 하드웨어 콘솔로 작업하는 기분을 들게 합니다. 이러한 특징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도 컴프레서와 EQ 또한 매력적입니다. 저는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다이나믹을 제어할 때 스탠다드 클립을 이용하여 제어합니다. 하드 클립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소프트 클립으로 자연스러운 배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높은 비율의 오버샘플링을 사용하면 원치 않는 엘리어싱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직관적인 UI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클리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플러그인이지만 현재까지 많은 뮤지션과 엔지니어가 인플레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배음을 추가하면서 손쉽게 커브를 통해 밝고 어두운 톤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룹 트랙에 적절히 걸어주면 손쉽게 풍성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단한 사용법은 초보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만져보면서 다양한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은 2020년 동안 제가 자주 사용해왔던 가상악기와 플러그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종류의 악기와 플러그인도 좋지만 자신에게 맞는 몇 개의 악기와 플러그인을 골라두면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